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시디민입니다.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 나온 미니 PC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NUC8i7HVK라는 모델입니다. 가장 상위 모델이기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니 PC 중에 고성능으로 나온 제품이라면 나름 고성능 제품이라면은 팬 소음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력 같은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니 PC 사용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작고 귀여운 제품 중에는 뭐팬 소음이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엄청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볼때 실제로 제가 이거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팬 소음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숙하고요. 발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능도 좋아요. 보면은 얘가 일단 외형을 좀 볼게요. 보면 위가 좀 밋밋한데 전원을 켜면 위에 해골 모양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제품들 켜진 걸 보셨을 때 대부분 다 위에 이제 해골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텔에서 지금도 메인보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메인보드가 나왔을 때그 위에 이제 해골 모양을 이제 입혀놓고 했었는데 이것도 해골 모양의 빨간 눈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고, 위쪽엔 약간 육각형의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뜯어서 속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육각 모양으로 많이 있고, 이게 전면과 후면 둘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특이하게. 앞을 보면은, 이 전원 버튼이랑, 이게 리셋 버튼인가, 아, 이게 LED군요. 그냥. 리셋 아닌가? 네, 어쨌든 LED가 있고, 이쪽에도 위에도 보면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태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 SD 슬롯과 그 USB 단자 여러 개와 HDMI 포트와 USB-C 단자 그리고 헤드셋과 스피커 겸용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도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스피커 단자와 이게 옵티컬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빨간 빛이 옵티컬과 겸용 단자고 전원 버튼 아 전원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 썬더볼트 3 단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 DP 네 미니 DP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비트 램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 3.0 포트가 또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HDMI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단자를 통해서도 또 모니터 연결할 수 있어요. 최대 몇 개까지 연결되는지 이제 테스트는 해보진 않지만 뭐 여러 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MI 단자 앞뒤로 있어서 뭐 앞으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VR을 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이게 앞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앞쪽에 단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쪽으로 빼고 만약에 뒤쪽을 필요한 경우에는 뒤로 빼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쉽다면은 모니터 주파수가 60Hz까지만 지원해요. 144Hz 게이밍 모니터 연결했을 때 그까지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뒤에 보면은 통풍구가 보이는데 엄청 넓죠. 근데 이 아래쪽 부분까지는 제가 분해해 보진 않았지만 이 보면 냉각 핀이 보이죠? 되게 넓게 돼 있고 안에도 팬이 좀 넓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작더라도 냉각 핀이 넓어서 그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도 그렇게 높질 않고 소음이 높지를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음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이걸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켜봤는데요. 보면 위에 해골이 보이죠? 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보면 이렇게 빨간 불도 들어와요. 그리고 절전 모드 들어가면 이 파란색 테두리 부분이 빨간색 안 켜지고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절전 중인 상태를 좀 보여주도록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SD 슬롯도 있고, 거의 모든 필요한 단자들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확장성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내부 뜯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M.2 슬롯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옵텍 메모리랑 뭐 512GB M.2 SS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량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업 관리자를 보면 CPU 같은 경우는 i7-8809G가 사용됐고요. 보면 이것도 클럭이 꽤 터보수 동작하니까 거의 4GHz까지 막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4코어 8스레드 제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니 PC에서 4코어 사용된 거는 상당히 좋은 스펙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충분한 성능을 내어주고요. 2코어보다는 확실히 4코어가 성능이 좀잘 나오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건 고성능 프로세서에서 성능이 꽤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코딩 작업하거나 포토샵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전혀 뭐 많이 끊기거나 그런 느낌 받지 못했어요. 제가 뭐 데스크탑을 쓰고 있긴 있지만 옆에 보이더라면 이런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이런 좋은 데스크탑을 쓰고 있지만 그런데 이걸 쓰다가 이걸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성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16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텍 메모리 하나랑 128GB 옵텍 메모리 하나랑 그리고 512GB의 M.2 SS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이상했던 게 옵텍 메모리에 운영체제 깔려 있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세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마이그레이션 통해서 옮겼습니다. 512GB로 옮겼어요. 그래서 옵텍 메모리는 SSD도 캐시로 걸면 속도 빨라지거든요. 조금 빨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써도 될것 같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고성능 와이파이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UHD 360, 아 630, 네 630이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네 별도로 이게 좀 좋은 게 라데온 RX 베가 M, GH인데요. 그 GL이 있고 GH가 있는데 GH가 DH가 하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3D마크 돌렸을 때한 제가 그때 테스트에서 한만점 근처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점좀 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능이 아주 높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아쉽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니터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인데요. 60Hz까지만 지원을 해요. 하지만 뭐 아주 고주파수의 그런 뭐 성능을 따지는 게임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코딩 같은 거할 때도 성능이 좀잘 나옵니다. 예.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846 12이 정도가 측정되네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지금 보면 돌렸을 때 칸막이는 8개씩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걸 돌렸을 때에 CPU의 멀티 능력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코어 개수가 많은 많을수록 그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빨리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뭐 오버클럭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최종 완성이 됐을 때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마지막 벤치를 할때 이걸 돌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버클럭 대회 나왔을 때도 이걸 돌려서 맨 마지막 심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나네요. 여튼 이게 빨리 그려져서 좋은데 해보면은 지금 비교적 빨리 그려지는 편이에요. 보면 4코어라는 점과 그 클럭이 비교적 조금 낮은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그려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CPU에 부하를 거는데도 팬 소음이 생각보다 높지를 않아요. 보면 다른 미니 PC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소리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돌리면 더 시끄러워지고. 근데 얘는 무슨 짓을 해놨는지 생각보다 팬 소음이 좀 낮아요. 예, 꽤잘 만들어진 미니 PC 같아요. 그럼 이번 좀 뜯어서 안을 좀 볼게요. 상단 부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생긴 좀 특별한 볼트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소개했었던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쉽게 분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볼트 하나 풀면은 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 케이블 하나 걸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뒤로 눕히면 되고요. 눕혀서 보시면 네, 내부를 볼수 있어요. 보면 이쪽 부분에 붙어 있는 건 이제 서머를 위한 테이프고요. 그리고 네, 조금 위로 올릴게요. 보시면 이쪽에 M.2 SSD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옵텍 메모리고요. 파란색 기판으로 된게 옵텍 메모리. 그리고 이거는 512GB의 보니까 인텔 제품 같은데요. 보면은 M.2 SSD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캐시를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다 이제 저장장치 운영체제 설치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쪽에 설치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캐시로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용량 더큰뭐 M.2 SSD를 교체하시면은 뭐 저장 공간 더 확보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제 그 멀티 적층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이 기판 하나에 이쪽에 있고 뒤쪽에는 이제 CPU 있고 뭐 보통 그렇게 하긴 하지만 되게 여러 겹을 겹쳐서 안에 보면은 부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미니 PC들은 기판도 좀 물론 작긴 하겠지만 이게 작아도 뭐두층 이렇게 올리더라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필요한 건다 집어넣으려고 한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SATA 전원 연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하드디스크 같은 거뭐 연결시킬 때 이렇게 케이블이 있다면 이렇게 빼서 연결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ATA 전원도 뺄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전원 이게 그 3볼트짜리 전원 문제 생길 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교체를 할때뭐 메모리나 뭐 저장 장치나 이렇게 이걸 교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로 빠져 있어서 비교적 이것만 벗기면은 쉽게 교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때 위에 6개 볼트 풀고 가운데 하나 풀었거든요. 그래서 7개 볼트만 풀면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이 뒤쪽까지 분해하려면 이제 여기를 풀고 이제 밀어서 이제 빼야 안쪽을 볼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봤지만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분해를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 볼도 다 풀고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가 165Hz까지 지원하는 모니터이긴 하지만, 이 미니 PC에서 60Hz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60Hz로 실제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지금 보니까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모니터 해상도는 QHD에, 그리고 게임 옵션은 지금 높음으로 설정한 상태이긴 합니다. 옵션 좀더 높이면 프레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근데 일단 해본 바로는, 게임은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나오자마자 죽었네요. 그냥 필살기를 쓰는데. 실제로 했을 때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144Hz를 지원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모니터 쓰고 있고. 하지만 이게 60Hz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뭐 끊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픽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끊긴 끊겨요. 이렇게 조금 늦게 화면에 따라온 느낌 있어요. 이렇게 돌릴 때. 게임은 분명히 되긴 됩니다. 예, 되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게임하기 원활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파밍을 해보죠. 아, 이거 뭐야, 뭐. 왜 이렇게 늦게 내렸지, 이 사람은? 내리자마자 저 사람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까 판거 약간 렉 같은 게좀 보이는데. 근데 막상 또 게임 해보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게임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 많이 몰리면 좀 끊기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이 총을 좋아하는데. 아이고, 죽었다. 아, 제가 헤드폰 안 쓰고 해서 그럼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제 생각이 그래요. 약간 좀 게임할 때 프레임이 좀 당겨서도 그렇지만은 조금 끊기는 느낌 분명히 있고요. 배틀그라운드를 옵션 조정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원활하게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좀더 최적화되면, 그래픽 성능 한만점 정도 나오는 거에서도 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결론 내려보면은 좀,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뭐좀 잘하는 유저들은 상당히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무래도 프레임 좀더잘 나오고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긴 힘들지만 할 수는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크지 않아서 뭐 필요한 환경에 들고 가서 뭐 모니터 연결시켜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좀더 작은 스틱 PC나 좀더 작은 제품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제품들은 성능이나 뭐 용량 뭐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 제품은 비교적 가볍게 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들고 와서 이제 연결만 하면 상당히 고성능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대탑 쓰다가 이거 썼을 때 처음에는 성능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성능이 나름 괜찮아서 보면 포토샵 작업한다거나 웹서핑 한다거나 뭐 뒤에 뭐 사진 여러 개뭐 나스에서 불러와서 뭐 사진 본다거나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도 하는 도중에 인코딩 작업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별로 끊긴 느낌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이어지더라고요. 데스크탑 꼭 쓰는 것처럼 느낌에는. 그래서 뭐 어디 예를 들면 친구 집 가서 막 잠깐 뭐 이동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디 캠핑 간다거나 했을 때도 들고 가서 뭐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충분히 작업을 연장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간다고 해서 노트북 들고 가서 작업하면 노트북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휴대성 강조한 노트북도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작업할 때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들고 가면 아주 부드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완제품 미니 PC 중에 좀잘 만들어진 것 중에는 내부에 좀 성능이 좋은 스피커를 넣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스피커를 뺐습니다. 네, 스피커가 없어요. 대신에 뭐 옵티컬 단자를 넣고 헤드셋 단자를 앞뒤로 넣거나 뭐 마이크 넣어서 좀 활용성을 좀더 좋게 했는데요. 스피커 조금 작은 스피커라도 스피커가 하나 들어갔더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스피커 이제 예를 들면 연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간이로 그런 거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뒤쪽에 봤을 때 지금 손을 좀 당기는데요. 봤을 때 이게 지금 뒤 더그럭더그럭 거리죠. 이게 얇게 띠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붙어있지 못해서 이게 건들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아랫부분 조금 마감 조금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저 부분 건들지 않으면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앞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리셋 스위치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마 IR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눌러도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여튼 센서 같은 것도 있고 꽤잘 만들어진 미니 PC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을 돌리고 난 직후라 지금 팬솜이 조금 있지만 평상시 사용할 때는 부하가 적을 땐 팬도 멈추고요. 계속 거의 무소음 사용 가능했고 팬이 돌아가도 생각보다는 소음이 낮아서 제가 써봤던 고성능 미니 PC 중에는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예, 팬이 없는 미니 PC 제외하고는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니 PC 구성할 때 이제 전력 소모량도 적고 좀 공간 활용성도 좋고 뭐 소음도 낮은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을 좀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가격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다 높은 점수 줄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미니 PC 같아요. 배가 M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 성능이 좀 좋아서 뭐 인코딩 작업한다거나 그런 거할 때도 성능이 좀잘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확장성 같은 부분 진짜 최고라 생각해요. 제일 인터페이스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넣어서 앞뒤로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상당히 좋고요. 만약 구매 여력이 된다면은 미니 PC 중에 좀 괜찮으면서도 뭐 사놓고 성능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는 불만이 없을 만한 걸 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글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유튜브에 위에 보시면은 링크를 타서 제 블로그를 보실 수 있는데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글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글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질문 답변을 달아주는 곳도 있으니까 질문 답변 게시판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가 아주 성실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